가짜 플로피 산책할 시간이야. 어, 너무 귀여워. 내 절친이잖아. 넌 어딜 가든 걔를 데려가네. 좋아, 가자. 우와! 천천히 가, 플로피. 너무 빨리 가잖아. 난 여기 있을게. 너무 재밌어하네. 널 따라갈 수 없어. 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강아지야. 어? 산책도 하고 싶어. 우와! 지나갑니다. 오늘 밤은 둘 다 푹 자겠어. 자, 이제 좀 쉬자. 나 지쳤어. 무슨 냄새지? 플러피? 설마? 했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게 그렇게 큰 걸 만들 수 있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안아줄게. 재밌니, 아가? 물론이지. 스테이씨, 제발 걔가 그랬다고 해줘. What? 뭐? 가서 치워. 뭐? 싫어. 진심이야? 어서 가. 말 대답 말고. 가위바위보 하자. 진짜로 그러고 싶어? 어? 좋아하자. 불공평해. 뭘 기다리는 거야? 개 키우면서 제일 싫은 게 이거야. 똥 치우기. 이걸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너무 가까워. 냄새나. 좋아, 간다. 이 봉지 안에 손을 넣을게. 그리고 똥을 잡을 거야. 조금만 더. 안 돼, 못하겠어. 너무 더러워. 와, 저것 좀 봐. 진짜 예쁜데? 저 머리핀은? 나한테 딱 필요한 거야. 전화하느라 바빠서 못 보겠네. 슬쩍. 이거 완전 잘 될 거야. 침착해, 플로피. 저런 건 보기 싫은데. 갈래.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일하러 갈 시간이야. 머리핀을 봉지 안에 넣을게. 그리고 똥을 주워. 그럼 손이 똥에 닿지 않을 거야. 그런 다음 그냥 봉지를 접으면 돼. 으아, 그래도 더러워. 자, 엄마. 고마워. 내가 항상 원하던 게 이거지. 가방에 넣을게.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엄마, 이것 좀 봐. 아주 좋은데. 새 머리핀이 필요했는데. 왜 아직도 똥 냄새가 나지? 신경 쓰지 말자. 오, 에바. 아주 멋진 바비큐 파티가 될 거야. 좋아. 그럼 이번엔 핫도그를 만들어 볼까? 이 꼬치로 소시지를 집어서 빵 사이에 넣고 케찹을 뿌리는 거야. 물론 머스터드도 잊으면 안 되지.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아가부터 먹으렴. 우와, 맛있겠다. 좋아. 지체할 것 없이 한 번에 다 만들어버리자. 땅! 됐다, 됐다, 그리고 됐다. 마지막까지 완성! 휴, 생각보다 어렵구나, 핫도그. 휴, 그러게요, 할머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봐,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이런, 너 그럼 파티를 열기에 모자르잖아. 널 어찌하면 좋니? 잠깐만, 이 할머니한테 또 좋은 생각이 났지. 소시지를 반으로 나눠주고 손가락을 구부린 채 소시지에 이렇게 대고 위에 케찹을 바르면 실감나는 연기 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치까지! 이거 좋은데? 할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손가락에 꼬치가 꼈어! 에바, 살려다오! 내 손가락이! 우리 불쌍한 할머니 손가락이? 그냥 슬쩍 뺀 다음에 괜찮은지 한번 볼게. 냠냠냠. 아주 맛있는 소시지야. 휴, 드디어 집이다. 이런, 엄마 왔다. 집 청소 안 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뭘 먹었지? 이건 버리자. 정크푸드가 너무 많아. 빨리 해야지. 야, 멍멍아. 넌 배변 훈련 좀 해야겠다. 엄마한테 지저분한 걸 보여줄 순 없어. 거의 다 됐어. 엄마, 집에 잘 왔어. 내가 봉지 들어줄게. 휴, 아슬아슬했어. 재민이야? 어? 응, 아빠. 다음은 파란색이야.
어, 안 돼. 어머, 다음 거. 좋아 보인다. 진심이야? 또야? 이건 완전 별로야. 방금 이거 상관없지 뭐. 너희만 믿고 있어. 어서. 안 돼. 무슨 일이야? 크레용이 내 그림을 못 감당하고 있어. 이것 좀 봐. 이런. 아. 아~ 내가 처리할게. 알았어. 응? 내가 스파에 있는 동안은 안 되는데. 무시할래. 엄마가 안 봤네. 나한테 달려있어. 미스터 핫도그를 껴안을래. 크레용 때문에 슬퍼. 배셔줘를 열자. 좋아. 아빠는 좀 쉬어야겠어. 잠깐만. 왜 진작에 저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것만 있으면 돼. 물론 치즈 강판도 필요하고 비를 내리게 하자. 저기 온다. 스프링클 같아. 와우, 예쁘지 않아? 자,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열기를 더해줘. 크레파스 조각이 녹고 있어. 보이지? 이제 버려지는 것도 없지. 더 이상 울 일도 없고 그냥 새 티셔츠가 생겼어. 와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색 좀 봐. 색종이 조각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날 축하해주고 있어. 다들 이 파티에 놀러와. 고마워, 아빠. 이 오이 냄새가 참 싱싱해.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야지. 어, 안녕, 아빠. 아빠, 아빠. 무슨 일이야, 리지? 나 심심해. 나랑 내 괴물 친구랑 놀아줘요. 아가야, 지금 샐러드 만들고 있잖아. 못 놀아줘. 아빠, 아빠. 나랑 같이 그림 그려도 돼. 나 종이 있어. 리지, 아빠 샐러드에 쓸 채소 썰고 있잖아. 바쁘다. 아빠, 아빠. 내가 아빠 그린 것 좀 봐. 어? 아가야, 그림이 멋지지만 아빠는 지금 아주 바쁘다고. 아빠는 진짜 나빠. 후회하게 될 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아니나 나. 이 샐러드를 끝내야 한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토마토 가져왔어. 얘야, 어서. 그거 필요하다고. 그만해. 난 못 잡지. 난 못 잡지. 난 너무 빨라. 그거 아빠 줘. 딸, 장난 아니다. 근데 말이야, 정 심심하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좀 먹어봐. 응, 그러지 마. 하지만 이 껍질은 싫어. 너무 질겨. 못 벗기겠어. 도와줘요. 어? 갈. 잠깐. 너무 작으면? 어? 저게 훨씬 더 크잖아. 아니야, 부족해. 어, 바로 저게 딱이야. 저 도끼 거대해. 저 도끼 갖고 싶어. 내놔. 이리 와, 도끼야. 안 돼. 멈춰. 거기 딱 멈춰. 휴. 아가야, 도끼 필요 없어. 그건 좀 지나쳤어. 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여기 사과가 하나 더 있지. 이제 손잡이를 돌리면 딜러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 과일 전체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사과를 다 돌릴 거야. 자, 꽤 좋아 보이는데? 한 입 먹어봐야겠다. 와, 나 사과 필러 갖고 싶어. 좋아. 자, 원하는 대로 사과 껍질 잘 벗겨봐. 예, 그냥 크랭크를 돌릴 수 있네. 아, 사과를 깎고 있어. 아, 껍질이 다 없어졌네. 너무 고마워, 아빠. 뭐, 천만에. 그러니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렴. 내 샐러드도 먹고 싶어? 좋아, 괜찮아. 우후, 간식 시간이다. 먹을 걸 가져와. 으읍. 아, 이런, 이건 안 좋은 생각이었어. 엄마. 아들, 어디 있니? 여기 밑에. 나 넘어졌어. 배가 고팠는데 카운터에 부딪혔어. 어, 이런. 잠깐만. 알겠다. 먼저 이 면패드를 잘라내요. 그런 다음 식용색소를 약간 떨어뜨립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죠? 너무 예뻐요. 다음으로 우유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컬러 패드를 넣으세요. 이것 좀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이리저리 움직여 색이 춤추는 것을 보세요. 저기서 재밌게 놀고 있네요. 봐, 눈을 떠봐. 멋지다. 춤추게 만들고 싶어. 나 이거 잘하지, 그치? 이제 좀 먹어볼까, 딸? 거기 앉아. 금방 올게. 응, 엄마. 맛있겠다. 성장기 여자애한테 필요한 건 다 있네. 이게 뭐야? 싫어. 뭐야? 먹어야지, 스테이시. 아니, 안 먹을 거야.
알았어, 이리 줘. 이제 어쩌지? 스테이시 점심으로 다른 걸 찾아야겠어. 어, 알겠다. 스테이시 라면 좋아하잖아. 자. 저걸 먹으라고? 맛있을 거야. 아닐걸? 좋아. 오늘 좀 까다롭게 구네. 여기가 식당이라고 생각하나? 또 뭐 있지? 시리얼은 날 실망시키지 않지. 그리고 갔네. 끝내준다. 그렇게 쉽게 도망치지 못할 거야. 내가 있는 한은 안 돼. 스테이시, 너 뭐 좀 먹어야지. 너 엄마냐? 이런 태도는 그만. 우와! 장난감 그렇지? 지저분해질 수도 있었어. 내가 맛있는 시리얼을 만들었어. 이제 창피해지기 시작해, 엄마. 어서, 먹고 싶은 거 알아. 난 뱃살래. 아, 다 시도해봤어.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드디어 어디까지 했더라? 내가 이 시리얼을 먹어야 할 것 같네. 스테이시가 좋은 거 놓치네. 잠깐만, 가지 세트. 답은 바로 내 앞에 있었어. 너무 간단하잖아.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스테이시가 날 보면 안 돼. 다행히도 바보 같은 게임 때문에 바쁘네. 지금이 기회야. 이거랑 트랙을 가져갈게. 일할 시간이야. 트랙을 테이블 위에 놓을게. 서로 연결해. 그게 한 바퀴 만들어. 이거면 됐어. 그 위에 기차를 올려놓을게. 좋아 보이네. 오, 스테이시, 보여줄 게 있어. 근데 엄마, 나 바쁜데? 뭔데? 이거 한번 봐봐. 어서. 뭐야? 우와, 장난해. 죽이잖아. 그리고 배도 고파지네. 엄마가 이걸 했다니 최고의 아이디어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식사를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기차 가는 것 좀 봐. 저 사과 맛있어 보이네. 디핑 소스가 좀 필요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담당과장 스테이시의 뱃속. 진짜 맛있어. 그렇지, 우리 딸. 기차 온다. 마음에 들어. 좋아, 이제 움직이지 마. 알았지? 딱 맞는 각도가 필요해. 그냥 그대로 있어. 알았지? 오, 너무 많아. 조금 펴줘야겠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나? 어, 전혀 안 닮았어. 야, 무슨 일이야?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닌가? 그냥 포기할래. 난 이 일이 안 맞아. 알렉스, 모든 아티스트는 연습이 필요해. 하지만 너무 답답하다고. 작은 팁을 하나 알려줄게. 종이를 테이프로 고정해요. 그런 다음 페인트를 칠해요.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펴바릅니다. 그런 다음 새색으로 똑같은 일을 해줘. 높이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보이죠? 이 수정 테이프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제 고양이 같죠? 이 윤곽선을 그려주면 모양이 더욱 돋보여요. 디테일을 재밌게 그려봐. 정말 귀엽죠? 이제 테이프를 벗길 시간이에요. 짜잔! 어떻게 생각해? 와우! 엄마가 그걸 했다고? 내 고양이가 꼭 닮았어. 이제 내 차례야. 나 어떻게 한 것 같아? 엄마가 최고야. 으휴, 너무 지루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어? 내 폰이네? 여보세요? 야, 이것 좀 해봐. 크레페를 뒤집어. 아휴, 나한테 이런 수준은 무리라고. 얼른 해봐. 나 금방 올게. 어쩌지? 자, 간다. 무슨 일이야? 아슬아슬했네. 험난! 누누이 말했잖아. 음식 갖고 놀지 말라고. 맛있어는 보이네. 재미도 있다. 그거 내놔. 집중해. 크레페를 들고 팬을 뒤집어. 와,
쉽잖아. 나도 해볼래. 크래피를 들어올리고 팬을 위에 올려놓으면 됐다. 이제 먹을 수 있어. 잘했어. 내 보물들. 소중한 조개 껍질 콜렉션이야. 정말 근사하군. 내가 고파지는데 뭘 먹을까? 뭔가 있을 텐데.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잠깐만. 엄마가 없다면 냉장고가 내 차지란 거지. 절대 모를 거야. 와, 음식이 다 어디 갔지? 엄마 자석인데 엄청 화내시겠어. 이걸 해결해야 할 텐데 어쩌지? 잠깐, 돌멩이를 써야겠어. 난 천재야. 돌에 접착제를 바르고 꼭꼭 잘 붙여줘야 해. 그 다음에 돌을 장식해야지. 흰색 물감을 잘 칠해줄 거야. 돌을 물감으로 채우는 거지. 아, 이거 재밌다. 꼼꼼히 칠해줘야지. 그리고 말려주면 돼. 다음엔 노란 물감을 사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채워주자. 그럼 달걀처럼 보이겠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도 좋다고. 짜잔! 엄마가 절대 모르겠지. 아이고, 우리 아들. 휴, 아슬아슬했다. 와, 피자다. 엄마 고마워. 안 돼, 졸지 마. 아직 수업이 3개나 남았단 말이야. 카페인을 섭취해줘야겠어. 건배. 이제 좀 살 것 같네. 열 잔은 더 마셔야겠는데. 어? 제이크잖아? 피곤한 눈에 안구정화가 되는 것 같아. 저 얼굴 좀 봐. 제이크가 날 봐줄까? 여기 앉는다고?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어? 다크서클이 엄청 심각하네. 다크서클을 당장 해결해야겠어. 응? 아,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다 썼네. 또 뭐가 있지? 알로에 화분? 이거다. 감사해요. 내 화분이... 휴! 잘 보고 배우세요. 빈 립스틱 용기가 있으신가요? 알로에를 쭉 짜주세요. 쫀득쫀득하죠?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 보겠습니다. 알로에 젤 완성! 멋지죠? 네가 오늘 날 구해줄 거야. 피곤한 눈엔 알로에지. 아, 촉촉해.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훨씬 낫네. 휴! 제이크 안녕? 어? 어, 우와. 이제 안 피곤해 보이지? 응. 나랑 같이 영상 하나 볼래? 몸에 좋은 간식 먹을 시간. 맛있는 바나나. 딱 내가 필요하던 거. 이상하네. 어디로 갔지? 바나나 도둑! 나 배고팠다고. 좋아. 다행히 하나 더 있어. 맛있어 보이네. 꿈도 꾸지 마. 내놔! 저리 가! 이거나 받아. 샐러드? 이거 질려. 미안. 잠깐만, 기다려봐. 포크와 펜치를 갖고 와. 펜치로 포크 갈퀴를 비틀어줘. 수직이 되어야 해. 이렇게. 이걸로 바나나를 썰 때 쓸 수 있어. 이제 우리 둘 다 즐길 수 있어. 많이 먹어.
진짜? 네가 최고야. 냠냠냠냠. 와, 얘 바나나 진짜 좋아하네. 벌써 아침이야. 너무 피곤해. 아무튼 아침 식사 준비나 해야지. 계란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잠깐, 뭔가 안 맞는데? 확실히 잠이 더 필요해. 괜찮아, 차 좀 마실래? 이건 망칠 수 없어. 눈이 너무 무거워. 나 깨어있어. 티백이 어떻게 된 거야? 어, 이런. 이제 좀 낫네. 이게 필요해. 너무 좋다. 설탕이 좀 필요해. 다시 자러 가야겠다. 대신 사탕을 먹어야겠어. 이렇게 하면 힘이 날 거야. 열 수만 있다면. 열려라! 왜 이러는 거냐고! 됐어, 대신 뭔가를 만들 거야. 어, 라면! 내 체해! 이건 실패할 수 없지. 오! 안 돼! 오늘 대단하네.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라면 봉지를 자를 거야. 이런, 소스 제거하고 양념을 뿌릴게.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 냄새 너무 좋다. 맛있어. 그릇이 왜 필요해? 뭐야, 깜짝 놀랐네. 그나저나, 얘들아, 오늘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볼 거다. 알았지? 오바하시긴. 연필은 다 준비했지? 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괜찮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내 특수펜을 써야겠군. 아주 특별한 펜 말이야. 하! 이 방정식을 풀어라. 아하. 제가 뭐 하는 거지? 아, 제이크? 어, 예. 제이크. 아,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참나. 다음에는 더 잘해봐. 이걸 쓸 수는 없을까? 자, 보여줘. 문제 없지. 저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악! 제이크, 당장 내놔. 이럴 수가. 안 됐다. 이게 다인데. 아직 안 끝났어. 밥이 좀 던져줘. 고마워. 그럼 가볼까? 그 단추가 어디쯤 있었더라? 빙고! 어디 보자. 뭐지? 우와, 엄청나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잠깐만요, 다 치울게요. 다 됐죠? 어? 써니도 컨닝 중이잖아. 나도 손 좀 벌려야지. 써니, 어떻게 하는 거야? 핸드폰 좀. 네 생각보다 간단해. 자, 여기. 우와, 고마워. 이번에는 안 걸리겠지? 케이스 위로 스크롤도 된다고? 이거 꽤 유용한데? 그만 이야기해. 안 걸렸다. A는 우리 거야. 이 반지 끼면 어떠려나? 꽤 예쁘네. 아, 장난감이 많네. 돈도 많아. 넌 뭐 있어? 별거 없어.
그게 다야? 응, 이건 내 원숭이야. 저 핸드백 좀 봐. 넌 좋겠다. 정말 멋져. 와, 응, 매일 새 가방을 사. 자세히 볼래? 이렇게 많은 핸드백은 처음이야. 정말 예쁘다. 우, 이것 좀 봐. 뭐 하는 거야? 뭐해? 그거 줘. 이거 비싼 거야. 손때 묻은 것 좀 봐. 난 이 비닐봉지밖에 없는데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저 상자는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이 물건 좀 봐. 그거 쓰레기야. 이 상자를 써야지. 잠깐만, 내 새 가방이야. 오, 마음에 들어. 어디서 났어? 나도 갖고 싶어. 가져. 어머나, 이거 최고야. 제일 마음에 들어. 정말 고마워. 우리 가방 바꿀래? 뭔가 원하는 게 있었군. 하긴 공평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자, 이거 가져. 정말? 네 거야. 난 이게 있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네. 마음이 변했어. 애니? 여기 있었는데? 선생님, 저 시험 다 봤어요. 그래? 놀라실걸요? 어디 보자. 잘했네. 감사해요. 얼굴이 왜 그러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한 거야? 아니요, 전 가야겠네요. 잠깐, 돌아봐.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다. 기분 최고네. 우와, 왜 저렇게 예쁘지? 얘들아, 이건 타고난 거야. 비밀이 숨겨져 있지만 대감아 볼까? 미리 생각해놓은 게 있어서 다행이야. 지우개 모서리를 가위로 잘라줘. 작게 잘라주면 돼. 그리고 면봉에 접착제를 살짝 묻히고 지우개를 붙여주는 거야. 지우개에 마스카라를 발라줘. 꼼꼼하게 발라야 해. 완성이군. 지우개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까? 다른 쪽도? 좋았어. 그래, 잘했다. A+ 아이디어지? 너무 웃기잖아. 맛없어. 설탕이 좀 필요해. 와, 이건 예상 못했는데. 너무 웃겨. 내 옷이 어디 갔지? 우와, 그냥 설탕이네. 치과 가면 엄청 혼나겠는데. 나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너무 짜증나. 근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겠다. 이 빈 땅콩버터 병이 유용할 듯. 여기에 설탕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줘. 다음 이 스크류 드라이버로 뚜껑에 구멍을 뚫어. 움직여서 구멍을 더 크게 만들자. 빨대가 들어가야 해. 훨씬 낫네. 매번 완벽한 향이야. 다음은 달고 맛있는 캔디. 오, 이거 재미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브루 롤업. 뭐야? 이거 정말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빨강이야. 이게 뭐야? 맛있겠죠? 재미있게 생겼네. 어서
안 열리네. 맛도 못 보겠네. 할머니, 이리 주세요. 못 열겠어. 제가 할게요. 이 색깔 좀 봐. 이제 시작하자. 근데 뭐라지? 이걸... 어디 보자. 숫자가 왜 이렇게 작아? 연결도 안 좋네. 안 되나? 됐다. 여보세요? 네? 도와줘요. 푸르 롤업이요. 먹는 거라고요? 와, 고마워요. 천만에요.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자. 이건 건강식이야. 야채 랩이야. 이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하나 남았네. 야호! 어이예. 아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싼 걸 또 싸는 거야. 맛있겠다. 작은 사탕 같아. 우와, 냄새가 안 좋아. 아이스크림은 다들 좋아하지. 한 숟가락이면 돼.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접고 양쪽 가장자리를 모으면 정말 귀여워. 작은 만두 같아. 다 된 것 같은데. 할머니? 이런, 다 먹었네. 맛있겠다. 그런데 하나요? 무슨 일이에요? 맙소사. 제가 봐드릴게요.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야. 맛있겠다. 정말 대단해. 이번에도 제르드 승리. 유후, 성공할 줄 알았어. 얘는 언제 오나? 너 왔네. 얼굴 보니 좋다.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아. 그 파티에서 이 파스타 맞나 보여. 너무 귀여웠잖아. 잠깐, 스파게티 좀 먹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다, 파티.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믿기지 않더라. 말도 안 돼. 엠마? 너무 부끄러웠어. 엠마, 너 스파게티 집중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정말 멋진 밤이었어. 너 접시 좀 보라고. 뭔가를 해야겠다. 너 다음 파티엔 꼭 와야 해. 네가 못 와서 아쉬웠어. 예, 식사 예절 교육 좀 받아야겠네. 무슨 미용실도 아니고. 우리 딸이 이렇게나 빨리 커버리다니.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면 좋겠는데. 맞다, 생일 케이크도 줘야지. 와, 정말 완벽해. 혼자서도 다 먹겠네. 잠깐, 이게 뭐지? 으악, 초를 부숴버렸네. 어떡하지? 이걸 케이크에 꽂을 순 없잖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잠깐, 이거 옷처럼 보이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한번 해보자. 지렁이 젤리를 준비하고 3D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젤리 위에 3D 펜으로 나선형을 만드는 거지. 사탕을 따라 쭉 그려주고 가면서 계속 펜으로 계속 그림을 쌓아주자. 이 젤리를 템플릿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제 젤리에서 오를 떼어내고 케이크에 올리면 끝!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소원 빌어야지. 생일 축하한다. 우와, 내 거야? 막대사탕과 TV 너무 좋아. 쉿, 앨리스한테 장난치자. 이걸 겨드랑이에 붙일 거야.
진짜 재미있겠다. 따라와. 안녕, 앨리스. 아, 흥미로운 모습이네. 혹시 왁싱이라고 알아? 어, 맞아. 이거 써야겠다. 와, 정말 효과 있네. 나 토할 것 같아. 걸렸네. 완전 웃겼다니까. 너도 봤어야 하는데. 기다리던 점심이야. 핫도그가 너무 평범한데? 그러네. 어, 알겠다. 케첩 좀 먹어. 고마워. 으악, 케첩 물이야. 왜 항상 이러지? 좀 줄까? 괜찮아. 꽃이 좀 심심해 보이죠? 병에 물을 채우고 식용색소를 살짝 넣어주고 줄기를 꽂아주세요. 간단하게 평범한 꽃을 물들일 수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이제 꽃병에 꽂아야지. 그림 그릴 데가 없어. 잠깐, 종이를 다 썼잖아. 안 돼, 이제 그림 못 그려. 엄마! 왜 그러니? 종이가 없어요. 걱정 마. 잘 봐. 종이 위에 다리미를 문지르면 그림이 사라져. 우와, 마법이야. 그림 그려야지. 고마워요, 엄마. 천만 해. 예쁜 그림 그려봐. 내 인형 봐요, 엄마. 그래, 예쁘네. 나 심심해. 곰인형이랑 놀아야지. 재미없어. 붕붕. 새 장난감 갖고 싶어. 왜 그러니? 쉿. 엄마는 시끄러운 거 싫어. 볼륨 조절 버튼이 있으면 좋겠어. 알았어. 차키 가져. 괜찮아. 가져. 효과가 있을 줄 알았지. 정말 재미있겠다. 우와. 정말 반짝거려. 내 차야. 면허도 없지만. 안전벨트 매. 빨리 갈 거야. 안전 제일. 가자. 브릉. 우와, 난 정말 운전 잘해. 빵빵 비켜요. 빵빵. 우와, 내 차 좀 봐. 멋있다. 너 괜찮니? 아, 그래. 알았다. 정말 고급 차네. 저런 차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해줄 게 없을까? 어? 저게 뭐지? 장난감 자동차? 오늘은 운이 좋아. 애니한테 줘야지. 운전할 장소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어. 평평한 면에 흰색 티셔츠를 펼쳐요. 검정 펜으로 곡선을 그리세요. 티셔츠 끝까지 그려요. 두 번째 선을 그려서 도로를 만들어요. 이제 차선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는 도로를 칠해요. 차선 표시는 제외하고 칠하세요. 다 칠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시동을 걸어요. 애니, 너한테 줄 게 있어. 그리고 또 있어. 우와, 도로 멋져. 부릉부릉. 마사지 받는 느낌이야. 정말 멋져요, 엄마. 이건 최고 빠른 차야. 보세요. 응? 이런. 괜찮아. 별로 안 아파. 잘 지냈지? 음악 좀 들어볼까? 너무 좋다. 나도. 이 비트 죽인다. 음악의 색깔을 좀 칠해볼까? 아, 좋지. 준비. 어, 거울이 어딨지? 저기 있다. 가져올게. 하, 됐다. 제대로 발라볼까? 됐다. 우와, 제이크, 화이팅! 안 돼! 이게 뭐지? 제이크, 그만해! 그만!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선생님... 규칙은 알지?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화장품을 숨겨야 한다고요?
모양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립스틱을 녹이고 금방이면 될 거예요. 멋져 보이죠? 다 녹인 다음에 주사기에 립스틱을 넣어주세요. 짜잔! 주사기를 채웠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필요없는 케이스를 써야 될 거예요. 이제 립스틱 홀더가 될 거거든요. 짠! 립스틱이 다 굳으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다. 써니, 당장 내노렴. 알았다. 윗입술은 못 칠했는데. 고마워. 이제 내 차례네. 아주 감쪽같지? 똑똑한 생각이었어. 난 윗입술도 바를 수 있다고. 모양도 꽤 멋지잖아. 뭐야? 너 완전 천재다. 음료수 좀 열어줄래? 자, 여기. 고마워. 빨대로 마셔야지. 빨대 좀 잠깐 써도 돼? 내 빨대를 달라고? 미안, 저기 다른 빨대도 있잖아. 어디? 아, 저기 있었구나. 몰랐네. 거의 다 됐는데. 안 돼! 애니가 엄청 화낼 텐데. 줄기를 부러뜨려? 가만 안 두겠어. 복수다. 내 얼굴이. 이 상황은 막아야 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 머리를 굴려보자. 아, 알았다. 빨대가 하나 필요해. 성공해야 할 텐데. 서두르자. 부러진 줄기를 수습하려면 가위를 써서 빨대를 잘라줘야 돼. 그리고 빨대를 잘 열어준 다음 부러진 줄기를 감싸주는 거지. 이제 감쪽같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자. 화분에 물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바뀐 것 같아. 줄기에 왜 빨대가 있는 거지? 정말 이상하다. 다음은 뭐지? 아, 오늘 좀 예뻐 보이네. 팔로워들이 좋아하겠어. 세상에. 크리스, 이 영상 좀 봐. 오, 얘들아, 안녕. 이야, 도넛이다. 우후. 나도 이 정도 조회수는 얻겠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할 뿐. 알았다. 소품이 좀 필요해. 한번 해보자고. 내 선글라스가 어딨지? 아, 여기 있어, 엄마. 그리스, 고마워.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 인플루언서 되긴 글렀어. 잠깐. 좋은 생각이 났다. 선글라스가 망가졌다면 팁을 하나 드리죠. 안경알 가장자리에 매니큐어를 한 겹 발라주세요. 이렇게 두께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동그랗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얇은 붓과 흰 물감으로 디테일을 더해요. 매니큐어 위에 흰색으로 작은 선을 그리는 거죠. 파란색, 노란색으로도 그리세요. 그러면 도넛 선글라스 완성! 완전 마음에 드는데? 크리스, 엄마 좀 찍어줄래? 오예! 예쁜 쪽으로 잘 찍어줘야 해. 우와, 엄마! 인기 진짜 많다! 역시 최고야! 뭐야? 불공평해. 이제 계란이 먹고 싶어. 계란 최고지. 할머니, 이번엔 나 먼저 할래요. 내가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계란이 좀 있네. 할머니, 프라이팬 좀 빌려주실래요? 당연하지. 난 위급한 때를 위한 여분이 있어. 고마워요. 하지만 이걸로 뭘 한담? 물론 계란 세 알이 있고 이제 할머니 팬도 있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만약 이런 걸 해보면. 너무 생각이 많네. 내 건 뭔지 봐야지. 어머나, 나도 달걀 3개 받은 것 같네. 좋아, 이걸로 뭘 할지 알겠다. 끓일 주전자가 필요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자, 다음으로 시계가 필요해. 오, 그리고 망치. 시계를 망가뜨릴 시간이야. 왜냐하면 부품들이 필요하거든. 자, 완벽한 작은 스프링이야. 딱 내가 찾던 거지.
이제 이 스프링을 완숙계란에 써야지. 스프링으로 계란을 그냥 눌러줄 거야. 바로 잘려 들어가겠지? 그럼 자, 계란을 반으로 잘랐어. 이제 이걸 또 반으로 자를게. 자, 모양이 너무 재미있네. 맘에 들어. 파프리카와 참깨를 넣어 예쁘게 만들어야지. 하지만 남은 것들은 어쩌지? 드디어 해결했어. 와, 바로 깨졌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예!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 핫소스가 필요해. 이 매운 소스를 삼킬 시간이야. 응, 좋아. 아, 매워! 매워! 오, 휴, 그거 엄청 뜨거웠네. 덕분에 바라던 대로 계란을 익혔어. 어, 얘야. 뭐, 괜찮겠지. 예! 달걀! 내채의 아침 식사! 첫 번째 것부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예! 마음에 들어하네. 좋아, 이것도 먹어볼까? 포크 챙기고. 어, 나 이거 좋아해. 그런데 잠깐. 아오, 계란 껍질. 또 할머니 등. 할머니 계란은 안 아팠어. 지루해. 졸려. 잠깐, 아직 수업 중이지? 시간 종료. 시험 제출해. 어, 다 못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이번에도 F야. 그래, 그래. 어서 서둘러. 이제 채점해야 되잖아. 눈도 못 뜨겠어. 못하겠어. 이게 더 재미있어. 아휴, 배고파. 뭐 좀 시켜야지. 네, 주문할게요. 우와, 정말 빠르네. 진수성찬이야. 다 먹을 거야. 더 먹자. 세상에, 정말 맛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기름지고 지저분하고 너무 좋아. 아, 잘 먹었다. 어, 큰일 났네. 닦아야 돼. 눈치 못 챌 거야. 오, 방법이 있어. 우선 공책 모서리를 잘라. 이제 글루건 차례야. 공책에 글루를 발라. 초록색 펠트를 붙여. 주름 없이 잘 붙여. 이제 흰색과 빨간색을 추가해. 아직 더 있어. 작은 검은색 펠트 조각을 붙여. 아치형으로 붙일 거야. 멋져. 완성이야. 평범한 공책보다 수박이 훨씬 낫지. 벙커서 버거 냄새나. 얘들아 주목. 여기 성적 나왔어. 엉망이야 알렉스. 여기 있어. 아, 이건 내 공책이 아닌데. 이게 뭐지? 비밀이야. 잠깐, 이거 마음에 들어. 고마워요. 멋져요. 좋아, 얘들아.